자, 이제 세 분의 친구를 찾으셨고요. 네. 어, 동배 씨는 참고로 어, 그냥 오, 우정 게스트죠, 출연이시죠? 게스트. 가고 싶은데. 어딜 가고 싶으세요? 화장실. 그때도 화장실 가고 싶어요. 예전에도 한번 가신 적이 있죠?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그러면요. 네. 아, 동배 씨는 늘 자유인이십니다. 네. 이 반장이 필요하셨어요. 진짜 H-Y-O-N. 좋았어. 우리야 예전에 너랑 나랑 네 사촌 여동생이랑 옥상에서 소꿉놀이 되게 많이 했었잖아. 그 장독대 옆에서 놀다가 간장 또 깨트려갖고 네가 간장 다 뒤집어 썼었잖아. 기억 안 나? 어떻게 옆집 이 반장님 아까 지금 너무 쏘는 거 같은데. 오 맞는 거 같은데. 아닌 것 같으세요? 얼굴을 모르겠는데. 자, 다음 분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저 안경. 안녕, 효리야. 아! 안녕, 효리야. 아! 안녕, 효리야. 이 한마디. 야! 너 솜 닦아, 바지에다가. 친구야! 친구야! 뭘 뜸을 들여? 반갑다, 친구. 반갑습니다! 예! 뜸을 들여? 반갑다, 친구. 반갑습니다! 예! 라는 가수가 사랑 느낌이라는 노래를 부르셨었거든요. 네. 그때 어린 나이에 그 노래 삐리 받아가지고. 어, 진짜 좀 많이 불렀어요. 그 노래 맞지? 촉촉한 비가 내려와. 좀 불러주세요. 해봐. 머리를 감싼다 해도. 이런 노래였었는데 네. 그런 노래를 학교에서 여러 번 많이 부르고 다녔었어요. 아. 근데 촉촉한 거에 못 미쳐서 뭐 습하다 그래갖고 습기가 예. 별명을 저한테 습기라고 불러서 그 뒤로 이제 습기라고 많이 불렀어요. 아니 근데 정말 특이한 별명인 것 같아요. 습기. 그러니까 내 졸업 앨범에 네. 이름 옆에다 습기라고 써놓은 거야. 아, 내가. 아 그래 이효리 씨가. 어렸을 때 써놨나 봐요. 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태리 요리를 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말이죠. 친구분이 효리 씨 주려고 선물을 또 직접. 아 그래요? 뭘 가지고 본인이 직접 만든. 이야. 이게 뭐야? 아 만주라는 초콜릿. 만주? 아 진짜 여기 효리 바보 이렇게 지금. 일종의 복수죠? 그렇죠. 소심한 복수를 이게 다 지금. 군 시절에 있을 때 고참들한테 자랑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 이효리 씨가 내 친구다. 증거를 갖고 오면은 보상 휴가를 보내주겠다. 와. 그래서 효리가 저한테 크리스마스 카드를 써준 적이 있었어요. 예, 예, 예. 그리고 수학여행 때 같이 가서 찍은 사진도 사진. 있었고 그걸 증거로 보여줬더니 서로들 돌려보다가 그게 진짜 막말로 걸레가 돼서 이제 흔적조차. 사진을. 예, 그래서 휴가는 갔다 왔대. 그 증거물을 오늘... 가질 수 없어서 오늘 다시 한번 방송으로 나오면서 증거물을 하나 더 만들어서 나중에 또 볼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학교 오면 공터. 거기 무궁화 동산이잖아. 거기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너랑 나랑 같이 하고 애들 막 같이 했는데. 많이 하긴 했는데. 그럼 학교 가는 거기 위에 약수터도 있었잖아. 왜 괜히 들러서 물 한번 마시고 거기 우리 옹달샘이라고 그랬잖아. 야 그리고 우리 학교에 돈 되면 어, 그냥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지금 효리야! 쏟아내시는데 아닌가요? 어쩔 수 없이 이 학교 친구 다섯 번을 못 찾았기 네. 때문에 네. 남을 한 분을 찾기 위해서 아까 되게 상냥하셨는데 지금 네. 거의 다섯 분 가운데 거의 여자분이십니다. 다섯 분 가운데 한 분에게 친구야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예! 다른 친구를 좀 추가하셨습니다. 반갑다, 예! 바로 사당동 딸 부잣집 둘째 딸 장희빈. 바로 옆집 네. 살아가지고 진짜 아, 그래요. 많이. 제가 4학년 때 효리랑 같은 반이었는데 그
이제 같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 불러모으더니 효리가 우정 목걸이를 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네. 근데 어렸을 때라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우정 목걸이지 했는데 효리가 문방구를 가더니 지우개를 몇 개 사오는 거예요. 똑같은 지우개를. 예. 그러니 송곳으로 지우개를 다 뚫고 두꺼운 실로 다 연결해갖고 목걸이를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 효리가 하는 말이 우리 우정은 지우지 말자 그러면서 멋진 말을 하면서 저희한테 목걸이를 하나씩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손을 이렇게 맞잡고 맹세를 했어요. 우정을. 그래서 우리 우정은 진짜 변치 말자. 변하지 말자. 근데 다음날 학교를 갔더니 효리가 같이 우정을 맹세했던 친구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너 어저께 우리 우정 목걸이 걸고서 맹세하지 않았냐고 그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효리가 아 모르겠다고 우정 목걸이고 뭐고 그런 것도 없어졌고 나 쟤 너무 싫다고. 적이 있었어요. 지금 친구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예, 저는 미니어처 작가 예. 일을 하고 있어요. 아, 귀여워. 이거 보세요. 비빔 네, 직접 만든 거 다. 어머나. 비빔밥. 귀엽다, 귀여워. 네. 고마워. 아이고 참. 그냥 이걸 이렇게 끝내지 말고 개를 하나 묻고 싶어요. 개인적인 소망이. 네, 그래서 개를 하나 묻어서 앞으로도 묻어? 지금은 혹시 지금 하고 있는 개가 좀 있으신가요? 저희 나이쯤 되면 침묵개를 많이 묶거든요. 네. 아, 결혼개라는 이런 게 묶어도 됐는데 네. 효리하고도 효리개 해갖고 아. 효리 덕분에 알게 된 친구들끼리 모여서 개를 네. 하나 보고 싶어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아, 좋지요. 자, 이효리 씨에 이어서 이번엔 도보람 씨 네. 아, 친구분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정도는 확실하게 찾을 것 같아요. 네. 다섯 분이 많은데 한 분 찾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친구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나왔어요. 나왔어요. 영재야. 한복. 영재야. 한복. 나 한복 입은 모습 41년 만이야. 어때, 나 여전히 이쁘지? 연영재. 그때 네가 나 무례만 같은 게 아니야. 내가 가르쳐. 얼짱이었잖니. 우리 학교 뒤에 박장 있었잖아. 다른 애들 그치? 하나 이뻐했는데 너만 나 미워했잖아. 그때 너 나 바로 앞에 넘어뜨렸잖아. 기억 안 나? 영재야, 소사 아저씨가 날개 달라고 했잖아. 제일 잘하십니까? 제일 잘하십니까? 두 분이 동시에 지금. 자, 한 분은 지금.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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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잡했던 것 같은데. 아, 그때는 깜 별명이 깜시도 있었는데. 그치. 엄마가 까마귀를 깜시라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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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니 오늘 저 나오신다고 가족분들에게도 좀 얘기를 하셨을 텐데. 네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상당히 부끄럽게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좀 정면을 보시고 어머님 예 예. 좀 쑥스럽네요. 반갑기다. 그렇죠. 네. 요즘 얼마나 또 굉장히 반갑고 하시겠습니까? 아니 예. 지금 굉장히 반가우신데 표현을 잘 못하세요. 아니, 저, 굉장히 푹 치시고 아직도 이렇게 좀 마음이 이제 손 예, 같은 마음. 예, 아직도 그런 마음 있으시니까. 내가 좋아했었거든요. 좋아했어. 아니야. 좋아했었어요. 좋아했어요. 아이 거짓말이에요. 아, 난 그때 내가 기억이 나는 사람은 정말로 제가 이렇게 그 좋아했던 사람들 내가 이렇게 보고 있었어.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튼튼하게 자라줘서. 자, 너무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정말 예, 너무 축하드립니다. 영재야, 영재야, 너 이 사진 알지? 사과도가리 공원에서 너 똥팍 잡고 찍은 거야. 내가 찍어준 거야. 잘 봐라. 응? 너 그때 일제 카메라 샀다고 나 꼬셔갖고 내려갖고 네 것만 엄청 찍고 난 찍어주는 역사가 없어. 이름이 뭔데? 이름? 연경이야. 저? 그건 맞는데? 아니 근데 얼굴 아니 맞는데 얼굴이 아닌 것 같아. 아... 저 사진 이렇게 혹시 내 사진을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들고 나가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예. 저 사진은 저도 없는 사진인데. 우리 영재 더 멋있어졌네.
나 몰래 더 멋있어진 거 아니야? 나 누나 섭하잖아 그렇게 되면. 예예예 예, 예. 우리 옛날에 그 우리 학교 주변에 스타들 많이 살았잖아. 아니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니 연극하시는 분인가 봐요. 아, 아니신가요? 예, 아닌 것 같아요. 그 아이스케키가 사무원하고 뭐 달고 나는 이름이 뭐, 이름이 뭐지? 같은데? 이름. 이름? 전영호. 그리고 그 옥수죽 생각나지? 전영호? 리어카 아저씨가 나무 컵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왜 남, 저 옥수수죽 팔고 그랬었냐. 너 나 몰라, 전영호. 모르시겠습니까? 전영호가 아니고 김영호였던 것 같은데. 전영호? 전영호? 아, 아 반장 추천사투네요. 아, 반장 추천사투네요. 조심해라. 조심해라. 한 소절만 좀 들어주시죠. 지금 되게 많이 했거든요, 지금 뒤에서. 아, 예. Love me tender, love me sweet, never let me go. 준비 많이 하셨다면서요. Make my life complete, and I love you so. 두 분이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자, 과연 친구분이 맞으실지. 광명아. 광명아.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아, 이 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멋지게 또 엘비스 프레슬리의 이 노래를. 그때는 이 친구가 잘 부르던 노래예요. 아, 그랬습니까? 네. 아. 아, 그 때문에. 알아보시겠죠? 네, 그러면 금방 네. 알아보죠. 아까 나오셔서도 사실은 그 보셨던 네, 친구가 여기 앉아, 이쪽에 앉아 있는 건 딱 보이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멀쩡한데 겁이 많아서. 이게 좀 여성적이라고 하나요, 요즘에? 예. 겁이 많아가지고 높은 데를 못 올라가요. 네. 너 지금 자전거는 타냐? 아, 타지. 아, 자전거도 못 탔어요. 자전거도 못 탔어요. 무서워서. 예. 넘어질까봐. 그런 친구분이 연예인 연기자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 그런 끼를 느끼긴 했어요. 네. 좀 섬세하기도 하고 또 이런 예능 쪽에 노래하고 이런 거를 참 잘해서 춤도 잘 췄거든요. 네. 친구들 중에서는 좀 뛰어났죠. 그런 부분들이 유별 났어요. 그랬군요, 그랬군요. 그래. 알겠습니다. 반갑다. 자, 두 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너 실망이다. 너 나 말고 혜영이도 좋아한 거야? 난 네, 내가 네 첫사랑. 이름이 뭐야? 이름 뭐야? 내 이름? 어. 원숙희. 어? 원숙희. 숙희 씨. 아 조심해. 아 조심해. 어. 자 맞아. 그런 것 같아.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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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다 친구야. 아, 반갑다. 반갑다 친구야. 아, 반갑다. 오, 맞아, 맞아. 맞아? 오, 아, 재밌어. 오. 얼마나 참인데. 가보시겠어. 이효리 씨 좀 닮은 것 같다. 네,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웃으실 때 정말 네. 이효리 씨 눈처럼. 네. 눈웃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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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성함이 원숙희 씨. 예. 아, 아까 숙희란 이름 나왔을 때 혹시 원숙희 아니냐 나 그랬죠. 예,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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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 저게 네. 어떤 메시지 혹시? 이거 기억나? 아, 인형 세 개로. 인형이요. 네. 저거 주고 막 도망갔습니다. 아, 예. 아이고. 나는 아니, 내가 예. 무조건 내가 사랑, 아, 사랑 아니고. 애집 되니까 좋아했던. 좋아했던 친구들, 정말. 예. 영재는 동생들이 이제 남동생 하나, 여동생 둘이 있는데 아, 동생을 굉장히 이뻐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너무 귀여워갖고 친구들이 아, 이쁘다 이러면은요.
버럭 소리를 질러요. 얼마나 과잉 보호를 하는지. 동생 건드리지 말라고. 그리고 내 동생 만지지 마! 이러고 소리 지르고 막 이랬던 친구예요. 어, 그 씨가. 본인도 과잉 보호를 좀 받으셨잖아요. 예. 그대로 동생한테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아니, 근데 이 친구한테는 지금 생각나는데. 네. 친구 같은 것보다 누나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 아까 보는 친구인데, 누나 같은 느낌으로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내가 말도, 야, 너 어린 게 이러면 안 돼. 아. 연애는 대학 가서. 대학 가서 한 거야. 이제 진짜 41년 만에 이렇게 만나셨습니다. 예, 진짜 네. 41년 만이에요. 네. 뭐 추억을 마련해줘서 너무 좋지요. 네.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이러셔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좀, 안녕하세요 그러셔가지고 저기 덕재 자리 있어? 왜 우리 동생하고 같이 딱지치기하고 막 저기 구슬치기하고 막 그랬잖아. 이름이 그 뭐죠? 동생이 나 영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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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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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다 친구야. 친구야 영옥이지. 아까 나왔던 전 영옥이 아니야. 어, 그래서 이제 바로 오셨군요.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진짜, 진짜. 이 친구야말로 진짜 그, 나 전부 누나 같아. 누나 같은 느낌의 친구였어. 예. 벽에는 또 어떤 메시지를 혹시? 저 가운데. 아, 너를 괴롭혔던 거기 여자친구. 아, 괴롭혔던. 네. 얘가 이제 시간이 없,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는 바로 시간이 없어갖고 같은 말하고 이제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니까 좀 저기 와달라 그래갖고 집에 가져갔고요. 불러냈거든요. 네. 근데 같이 노는데 엄마한테 걸렸어요. 엄마가 막 야단치니까 얘가 네. 하는 소리가 자기는 아닌데 공부하고 싶었는데 얘네들이 불러내갖고 했다고. 예. 그래갖고 우리말 혼나고 자기가 싹 얼마나 얄미운지 모르더라고요. 며칠 이제 안 나오려고 그랬어요, 저. 왜요? 아, 좀 쑥스러워갖고 안 나오려고 했는데 예, 예. 남편이 그냥 어제 또 뭐 오리고기 사주면서 힘내라고. 오리고기 힘내라고. 아, 어제 오리고기 저녁에. 오리고기 먹고 힘내라. 예, 힘내시라고. 예. 어제 오리고기 회식했어요. 아, 오리고기를 어저께 오랜만에. 사랑하세요. 아,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방송 출연하시라고 이 또 오리고기 먹고 힘내시라고. 네. 아, 그랬군요. 예. 지금도 많이 이제 연연한 팬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훌륭한 배우가 됐으니까 다행이죠.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6학년 때 내 되게 앞니가 되게 빠져가지고 치과실에 갔었잖아. 그때 선생님이 내 이름을 마주치게. 이름 뭐야? 이름이. 철성이야. 어? 철성이. 김철성. 모르겠어? 좀 어색해 내가? 아니 어색해. 아니 어색해. 친구야. 친구야. 기억이. 친구야. 친구야. 기억이.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아~ 아니 생각해보니까 그 교음실에 못 찾았어요. 예. 자. 함께 춤을 막 추셨던 댄스 배틀을 그러니까 그때 홍씨가 예예 예.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미안하다 친구야를 외치시면 미안하다 친구야 자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크게 미안하다 친구야 미안하다 친구야 자 미안하다 친구야 맞아
맞아. 괜찮다 친구야. 예. 아. 괜찮다 친구야. 예. 아. 마지막 친구를 모셨습니다. 아니, 내가 너무 늙어서 그래. 아니, 그치 그때 통통 굉장히 통통하고 막. 네, 반갑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옆집 살았어. 예. 다리 앞집 살았어. 여기. 옆집 넘어 친구. 아,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아까 얘기를 해주셨었죠. 네. 이 친구 집을 갈 때 대문으로 들어간 기억보다 문을 네. 넘어서 간 기억이 더 많아. 창문으로 계속 저 출입을 하셨다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혹시 좀 그 마지막 미안하다 친구야로 찾아서 좀 서운하지 맞아요. 않으셨어요? 아, 그랬을 것 같아. 슬펐지 조금. 네. 나는 이 친구를 이 친구 사진을 갖고 아, 예, 예. 내가 올해 내가 아까 가져왔었는데 이 친구 사진을 갖다가 내가 여태까지 간직하고 있었거든. 근데 얼른 갔는데 얼른 갔다. 할 수 있죠. 너무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너무 세다. 어, 또 얼른 갔는데. 또 집에 가서 야단 맞겠다. 한번 사진을 좀 볼까요? 타고 다공원에서 스파이 카메라 같은 거. 스파이 카메라. 이렇게 돌려. 그 자랑하고 싶어서 나 꽃이 갖고 데려가갖고. 폼도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한 손 올리고. 근데 왜 이렇게 잘 안 찍혔냐? 카메라가 안 좋은 거야? 카메라가 안 좋았어. 중고 샀잖아 그때 이 사람 전화가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건강 조심하고 지금 하루 정도면 되면 성공한 거 아닌가? 아, 그렇게 생각해. 예, 알겠습니다. 아, 고마워. 자, 두 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야, 누가 그랬잖아. 네 연습을 해야겠다고. 잘 만나셨어요. 잘 잡아. 네가 어디 가서 불만한 여자 만나겠어. 너나 시집가 너나. 난 걱정하지 말고. 진짜 얼굴 팔려고 또 가야 될 것 같아. 동배? 야 동배 검색어 1위하고 봤냐? 야 니네 동배 나한테 엄청 웃었지? 나도 어이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난 것도 지금 처음이야. 사실은 너보다는 어떤 친구들이 나올까? 어떤 친구 불렀나? 그게 궁금하다. 그치, 그치.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나도 모르니까. 난 나도 모르잖아. 누가 나와서 있어. 너가 그때 그 배달의 친구가 이런 걸 나오고 나도 기억나. 나도 기억이 나. 유리야 안녕. 예전에 너한테 맨날 맞고 살았던 우람이다 기억나지? 야 우람이 왜 이렇게 남자다워졌냐? 옛날엔 너 엄청 무서웠었는데 죽고 나서 네가 이렇게 스타가 돼가지고 카메라 앞에서 서보고 진짜? 좋다, 신기하고 아무튼 3집 대박 나고 연예에게 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어 우람아 메시지 잘 봤다. 너무 고맙고 너 되게 말썽꾸러기였는데 되게 의젓해졌구나. 애아빠가 됐다는 얘기 들었어. 다시 한번 너무 반갑고 다음에 꼭 같이 한잔하자. 야 진짜 얼굴 보니까 그 옛 추억이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면서 진짜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 앞으로 이제 얼굴 보고 계속 보자. 진짜 반갑다.